자, 세 시즌 연속 우승을 도전하고 있는 김니은 선수인데요. 웰컴 저축은행 웰뱅 LPBA 챔피언십 준결승 김보미와 김니은의 대결 1세트입니다. 김니은의 초구입니다. 자, 빨간 공을 노려보고 있죠. 자, 왼쪽 회전 바깥 돌리기입니다. 5 쿠션. 괜찮은 진행이죠. 좋아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초구 득점 성공하는 김니은 선수입니다. 항상 이 선수들의 기복이라는 그 그래프가 네. 급 상승선을 타다가도 갑자기 하락세를 타기도 하고 아니면 평행선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꾸준히 대각선을 이루면서 올라가질 않아요. 네. 김니은 선수도 그런 평행선이 있었지만 꾸준한 노력과 연습으로 지금 또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거예요. 네. 참 예측 불가능한 어떤 그런 그래프들이죠, 사실은. 그렇죠. 하지만 꾹 참고 기다리고 연습하다 보면은 좋은 날이 꼭 옵니다. 아. 자, 연속 득점입니다. 바깥 돌리기 김예은. 자, 앞서 있었던 초구의 바깥 돌리기 파이브 쿠션과 지금의 바깥 돌리기 너무나 안전합니다. 굉장히 자신감 넘치고 절제된 그런 스트로크를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김예은 선수도 올 시즌이 서바이벌 통과가 쉽진 않았어요. 4차 대회까지. 그렇죠. 네,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또 상승 그래프가 생기면서 지난 대회는 준우승 그리고 올 시즌 이번 대회 다시 4강까지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키스 뺐어요. 아쉽게 놓치네요. 자, 지금보다 얇게 옆돌리기를 가자면 키스의 위험이 많았고 또한 이목적구 공간으로 빠질 수 있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두껍게 그리고 또 일부러 길게 본 겁니다. 예. 아, 키스 타이밍이 굉장히 절묘했는데. 자, 득점은 아쉽게 놓쳤고 김보미 선수의 준결승 첫 샷입니다. 자, 비켜지기 대회전. 야, 키스를 지나. 야하, 아쉽게 놓치네요. 김보미도. 자, 두께가 조금 얇게 맞은 느낌이 있었는지 조금 짧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좋은 시도를 해봤지만 살짝 짧게 형성이 됐고요. 자, 어쨌건 한 선수는 득점이 있었고 한 선수는 득점이 없었지만 스트로크적인 면이나 멘탈적인 부분은 두 선수 모두 지금 시원시원합니다. 아, 김현석 선수에게 패배란 구드롱 선수인데 김예은 선수는 쿠드롱 선수의 경기 항상 또 가서 지켜보고. 그렇죠. 그게 바로 팀리그를 뛰고 있는 선수들의 팀워크입니다. 그렇죠. 가족 같은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김예은 선수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는 역할의 주된 요인은 뭐 엄마 아빠라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네. 같은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쿠드롱 선수의 또 이 조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어요. 그거에 바로 이제 에버리지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점점 상승을 하고 올 시즌은 지금 0.95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자, 또 엄마 아빠 얘기를 왜 하냐면 살짝 놓친 김보미 선수였고요. 김보미 선수에게도 또 굉장한 아빠가 또 있죠. 아유, 그럼요. 네. 보미 아버지 계시죠. 네. 다들 아시는 분이죠. 그분도 김윤석 위원에게 잡히셨네요. 제가 네. 얘기를 해봤을 때는 자기가 선수 경험 동안 제일 많이 떨어보지 못한 떨림을 김보미 선수의 경기를 관전하면서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어요. 뭐 경기는 아니지만 따님의 초구를 지켜보시던 어떠셨나요? 시타를 보셨어요? 네. 제가 그래서 그 네. 전에 얘기를 할 때 아, 네. 형님 마음 제가 이제 조금 공감을 합니다 했더니 네. 거 봐라 하면서 얘기를 쫙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런 또 인생의 네. 선배. 지금 좀 밀렸는데 회전은 잘 뺐네요. 올라오는 거 볼까요? 야, 좋아요. 김예은 3대 0이 됐습니다. 자, 회전을 뺐기 때문에 네. 애초에 분리각이 부드럽게 밀릴 수 있게 아주 좋은 컨트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키스 피하고
다시 연속 득점입니다. 김예은 4-0. 자, 초반 기운도 세고 그리고 그러게요. 초반 이 공세계 움직이는 모양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초구 이후의 배치가 굉장히 괜찮았었죠. 그렇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 그리고 득점 이후에 또 칠만한 배치 나와 있죠. 네. 자, 초반 분위기를 지금 또 가져가 보고 있는 김예은 선수입니다. 자, 분명히 키스와 이목적구가 자리 잡고 있는 위치가 조금 불편함은 있지만 충분히 득점 가능한 그런 공격. 더블 쿠션입니다. 자, 일단 두 점에서 다시 멈추고 있는 김예은 선수입니다. 네. 자, 지금은 회전의 양이 너무 많았어요. 두 개의 목적구 키스를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얇은 두께였기 때문에 회전이 많아서 넘쳐버렸습니다. 그러게요. 생각보다 좀 많아진 회전. 오른쪽은 임성균 선수인데요. 아, 맞네요. 왼쪽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김범의 대회전인데요. 야, 키스 살짝 피해갔고요, 행공은요. 그런데 너무 코너인가요? 아직 득점의 물꼬가 트이지 않고 있는 김보미 선수입니다. 그리고 김보미 선수가 또 장기 중에 하나는 이렇게 득점이 안 나오더라도 유독 김보미 선수는 장타력이 또 굉장히 높은 선수예요. 너무 무섭죠. 네. 그런 장기가 있는 선수입니다. 팀리그에 활동할 때도 퍼펙트 큐를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팀리그 때도 역시 무서운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보미 선수는 NH 농협카드고 김예은 선수는 웰컴 저축은의 소속입니다. 네 번째 이닝. 얇게. 자, 뒤로 오. 완전히 잘 숨었어요. 야. 됐어요. 다섯 점대를 만들고 있는 김예은 선수입니다. 자, 지금 노란 공의 움직임에 굉장히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내공의 진행은 어차피 짧은 쪽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뒤에 숨어준다면 그만큼 득점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타임아웃으로 이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고 있는 김예은 선수입니다. 이런 분위기란 뭐 단숨에 1세트를 끝내고 싶을 김예은 선수인데. 그렇죠. 자, 중요한 순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사용하고 가는 플러스 투 형태 3뱅크. 깊게 돌아서. 자, 완벽해요. 네, 김예은. 오늘의 첫 뱅크샷 득점 7-0. 자, 순간 상황 파악을 잘했고 네. 충분한 시간 이후에 코너의 꺾임을 완벽히 느낀 그런 완벽한 득점입니다. 네. 흐뭇하게 관전 중인 구드롱 선수입니다. 구드롱 선수의 역할을 김예은 선수에게 엿볼 수 있다는 것은 예전에 김예은 선수의 스트로크와 내공의 이 타구감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자, 완벽한 진행. 야하. 키스. 아, 지금도 역시 김예은 8-0 이제 세트 포인트. 자, 김보미 선수가 아직 뭔가 해보기 전에 11점까지 가는군요. 네, 11점까지 가야죠. 네, 맞아요. 그 전에 끝내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요. 마지막 세트인 줄 알았어요. 아, 너무 잘 치니까 네. 저희도 정신이 없네요. 제가 정신이 없네요. 와, 김예은의 득점. 자, 부드럽게 밀리는 더블 쿠션이죠. 아, 덜 밀렸어요. 야, 일단 넉점을 몰아친 김예은 선수입니다. 8-0의 스코어. 자, 상단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은 많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중상단과 약간의 타격을 만들었지만 자, 오히려 타격이 조금 강했기 때문에 덜 밀렸어요. 자, 이 공간으로 빠져버렸습니다.
8점의 리드입니다. 김보미 첫 득점이 필요한데요. 자, 김보미 선수는 계속 까다로운 공의 연속입니다. 예. 끌어당겼죠. 옆돌리기. 아, 절묘하네요. 난공풀이를 보여줍니다. 자, 보통 이렇게 일목적구가 붙어있고 내공이 한 대략 45도 정도에서 출발하는 옆돌리기는 예. 정말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요. 그 난구를 해결하고 있는 김보미 선수의 샷이었습니다. 그리고 맥시멈 회전이 아니라 1.5에서 2팁 정도로 약간 적은 양의 회전을 잘 사용했습니다. 네. 자, 김보미 선수도 네 번째 이닝에서 타임아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바깥 돌리기를 시도하네요. 부드럽게 밀렸고 대차합니다. 연속 자. 득점 김보미. 저런 신중함과 저런 판단력은 저도 좀 배우고 싶네요. 분명한 건 지금 빨간 공 왼쪽 옆돌리기도 있었거든요. 키스도 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두께적인 것과 힘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거죠. 그 타이밍을 극복을 했습니다. 김보미. 강한 세기의 비껴치기. 와, 완벽하네요. 3점을 만들고 있는 김보미 선수입니다. 자, 분명한 건 지금 예. 김희연 선수가 엄청 빠르게 달려나갔고 점수차가 맞아요. 큰데도 두 선수에게 느껴지는 건 지금 차이가 없어요. 맞아요. 두 선수 모두 지금 기운이 굉장히 셉니다. 예. 팽팽한 흐름입니다. 스코어 상관없이. 자, 그리고 약간 얇은 느낌의 대회전. 자, 두께 잘 맞았죠? 와. 길게 갑니다. 정확합니다. 김보미. 4연속 득점.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장타력 분명히 있는 선수고요. 그렇죠. 그리고 김보미 선수가 작년 초부터인가 재작년 겨울부터인가 달라진 점이 네. 정교함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김보미 선수도 굉장히 타격이 좋은 선수인데 이제는 정교함까지 갖추고 있어요. 아, 얇았나요? 자, 볼까요? 퍼지나요? 야, 짧아요. 그냥 가네요. 짧아요. 넉점 만든 김보미 선수입니다. 자, 조금만 두꺼워지면 코너를 제각으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얇은 쪽을 겨냥하다 보면은 좀 부담이 느껴지죠. 짧았습니다. 네, 분리가 되는 순간 네. 본인도 아마 짧았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자, 이제 넉점 차에서 다섯 번째 이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길게 세웠는데 살짝 비껴나갑니다. 네. 자, 그래도 어려운 배치 속에서 최선의 방향을 잘 찾아낸 그런 공격입니다. 네. 자, 세워치기 득점을 노려봤던 김예은 선수입니다. 뱅크샷 걸어칩니다. 정면. 예. 자, 이렇게 두 선수 모두에게 이제 공 배치가 약간 어렵게 가는 분위기가 이어지면 이제는 두 선수가 기다림의 이 참을성과 멘탈 유지 여기서 이제 조금 판가름이 날 거예요. 아야.
8대 4 넉점 차 이제 여섯 번째 이닝입니다. 김예은. 자, 비교적 짧게 빨간 공 나오면서 또 하나 막히네요. 키스. 아, 괜찮은 경로였는데요. 그래도 키스 때문에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네. 그래도 저런 선택과 정교한 컨트롤은 칭찬해 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옆돌리기. 이번에는 회전을 좀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김보미 성공. 석점 차. 세트 초반에 있었던 그 김보미 선수의 옆돌리기 첫 득점이었죠. 그 옆돌리기와 지금 다른 점은 기울기와 이목적구 위치 때문에 1.5팁을 쓰느냐 맥시멈 회전을 쓰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자, 김보미 선수가 성장한 그 과정 속에 이런 또 기술적인 부분도 깔끔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김보미 선수가 점수차를 많이 좁혀놨습니다. 겹치기 부드럽게 밀려 들어가야 돼요. 아, 너무 많이 밀렸어요. 예. 자, 밀리는 정도를 파악하기에는 내공이 멀리서 오기 때문에 자, 저 약간의 밀리는 차이로 인해서 실패로 돌아갔고 자, 그래도 한 점 더 추가하면서 3점 또 좁혀놨어요. 제 일곱 번째 이닝입니다. 김예은. 자, 여기서 퍼져야 돼요. 볼까요? 맞았어요. 자, 드디어 8점에서 탈출을 하고 있는 김예은 선수입니다. 자, 정말 부드럽고 간결한 스트로크. 왜냐하면 큐가 또 너무 빠르게 깊게 들어가면은 두께가 얇아지면서 코너에서 길게 뽑혀져 나올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컨트롤 보여줬죠. 그리고 옆돌리기. 하지만 얇았죠. 한 점만 추구하는 김예은 선수입니다. 얇기도 했지만 하단 당점도 많이 안 내려갔네요. 지금보다는 더 7시에서 7시 반 방향으로 좀 끌림을 많이 필요로 했습니다. 스파니아 좋아하는 김예은 선수였고요. 자, 투뱅크. 걸렸어요. 하지만 두껍네요. 네. 추격의 기회를 살짝 놓쳤습니다. 넉점 차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순간순간 김예은 선수가 뒷공을 생각하면서 뭐 지능적인 플레이를 지금 잘 해주는 것도 있고 예. 그게 아닌 플레이에서도 김보미 선수에게는 계속 어려운 공이 가고 있어요. 자, 나오는 노란 공이 방해를 하면 안 되죠? 일단 멈추는데 경로 앞에 걸리고 마네요. 예.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모르겠어요. 야, 그러게요. 자, 구드롱 선수 옆에 또 선수들을 위해서 힘써주는 또 PBA 관계자. 지지난 이닝 비껴치기도 키스로 막히고 자, 지금도 아쉽게 키스로 막히면서 자, 김보미 자 해내네요. 아, 예. 다시 석점차. 자, 대각선이 커 보이지만 오. 사실상 흰공 옆에 내공이 이미지볼이 있기 때문에 원쿠션 입사각은 그렇게 큰 입사각은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또 무엇보다 좋은 거는
회전작용을 크게 하기 위해서 내공의 속도를 느리게 했다는 점. 굉장히 좋은 속도예요. 네. 횡단. 와, 키스 뺐어요. 와. 내려오는. 오! 아. 야, 예리한 느낌이었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정말 날카롭게 잘게 쪼개면서 내려가는 횡단. 자, 하지만 여기서 힘이 과했기 때문에 내려가다 말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힘을 조금 빼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 김예은 선수 찬스죠. 옆돌리기 코너로 갑니다. 성공. 10점째 이제 세트 포인트를 만들고 있는 김예은 선수입니다. 1세트 9번째 이닝에서의 세트 포인트입니다. 자, 옆돌리기 대회전. 자, 와. 와. 김예은 멋진 득점으로 1세트 끝냅니다. 자, 정말 깔끔한 첫 번째 세트를 보여줍니다. 오, 그러게요. 자, 중간에 두 선수에게 모두 어려웠던 예. 공타의 짧은 시간이 있었지만 바로 기회가 오니까 자, 있는 공은 다 쳐냅니다. 그러게요. 자, 젊은 피 4강 대결인데요. 김예은과 김보미. 1세트는 11대 6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김예은 선수입니다. 세트 스코어 1대 0으로 앞서가는 김예은입니다.